이 방에 있다 보면 다른 방 너무 재미없어. 야, 그래. 여캠분들은 웬만하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신세경 언급했잖아. 신세경님처럼 얼굴만 봐도 재밌는 분들이야. 그분 얼굴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시청자가 보여. 근데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나불대는 게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켜놓는 거면 제 방 한번 보시면 그런데 못 가요. 갑자기 되게 허전하다니까? 막 오디오 텅텅 비고 막 내 방 한번 맞들 틀리면 너네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까는 느낌이지. 다른 여캠분들은 눈 크게 뜨고 봐서 눈이 너무 필요한데 유우님 방송을 라디오 모드하고 편하게 들어도 돼서 좋음. 저게 칭찬... 저게 칭찬인가? 애매한데? 아니 그니까 내 거는 안 틀어놓고 본다는 거잖아. 내 방분들은 되게 예민하신 분이 없어요.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항상 있잖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도 와 여러분 근데 아, 이런 거 보통 다른 방 가면 불편해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치울게요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유우님 어차피 방송 볼 때 화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 아 물론 감사하긴 해. 아니 그 정도로 내가 약간 공기마냥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BGM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형님은 방송에서 내숭없고 털털하고 재미있어서 안 숨기고 봐도 돼서 좋습니다. 난 숨겨서 보는데? 왜? 난 솔직히 내가 진짜 방송이 건전하긴 해. 그냥 가족 예능에 미응. 그래도 제가 여자 스트리머긴 하니까 남자분들이 볼 때 여자친구가 되게 좀 어떡하지?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진짜 아 나 질투해가지고 막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게이득인가?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추천해가지고 보러 오신 분들이 있고 막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심지어 내 팬카페에 커플이 같이 왔어. 아니 진짜 이거 감동 실화임. 그때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팬카페 맨 앞자리에 커플분이 계셨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물어봤지. 아 혹시 근데 여자 스트리머 보시는 건데 질투 같은 거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 여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진짜 고개를 한 그 1초에 10번 흔드시더라고요. 난 되게 안심되나 봐.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그럼 제 영상 중에 진짜 시집 포기한 것 같은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찾아서 보여주시면 아 얘는 괜찮아 오빠. 약간 이럴 거거든요. 저 알아요. 몇 번 당해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무서운 메롱짤 보여주면 됨. 무서운 메롱짤? 이거. 아 잠깐만. 아 너무 큰데? 조금 무섭긴 하대. 이거 보여주면 돼요. 이제 여성분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아 얘는 괜찮아 이러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걔 오바라고? 불쾌한 골짜기래. 시집 포기 리액션이래. 여자친구가 숏 공유해줘서 그래 봤습니다. 그래 이렇다니까. 심지어 제 인스타 가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태그한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여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는 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커플 지킴이 김유 키우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굉장히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인간 엠퍼러 여신 내가 다른 역캠 보고 와도 아직 방송 중이네. 되게 당당하시네요.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첩이에요? 그냥 그분 이제 방종했으니까 아 심심할 때 가끔 뜯어먹는 땅콩 같은 그런 느낌? 아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고해성사 방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런 것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또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다른 BJ 보다가 왔다. 어이가 아리마생. 개빡치네요. 그래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아니야! 나 앞에서 당당 말하지 마. 자 여기서 정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른 분 보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걸리지 마. 나한테 들키지만 마. 왜냐? 들키면 내가 조리돌림한다. 한 30분 동안. 아시겠죠? 외식을 왜 들키면 안 되죠? 들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오디오도 안 비고 부금도 막 직접 깔고 야랄도 곤나 열심히 하고 솔직히 집밥 먹다가 딴 데 외식해도 결국엔 열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난 자신 있어. 근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내가 어떤 지랄 발광을 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사랑에는 빠지지 말기로 약속해요. 하지만 난 섹시 여캠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미 사랑에 빠져서 이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죄야! 우리 방에선 죄라고. 끊으려고 했어요. 섹시어캠이잖아. 맞아요. 저 섹시어캠이죠.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섹시어캠은 보지 말라는 뜻이죠. 저로도 충분하잖아요. 섹시하잖아요. 아시겠죠? 우리 동년배들은 어린 아가씨들이 훌러덩 훌러덩 벗는 방송보다 구수한 청국장 같은 2호 방송 좋아함. 청국장 같다는 말이 조금 되게 애매해요. 이게 칭찬인지, 아 물론 좋은 뜻으로 해주신 말씀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냄새가 구리긴 하잖아. 솔직히 포속적이라는 뜻이지래.